예, 이번 강의는 그 113강에서 미리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기본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그 114강에서 그 정리한 표 중에 더블 도미넌트가 들어간 이 코드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더블 도미넌트 다음에 도미넌트로 되죠. 이 진행을 보고 그 도미넌트 7 코드 앞에 마이너스 7 코드를 넣을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오신다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건너뛰는 이런 형태를 도약형 연속 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거 113강에서 했었던 거죠. 그래서 이그 도약형 그 진행을 세컨드리 도미넌트에 맞춰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세컨드리 도미넌트 세컨드리 도미넌트 앞에 마이너스 7 코드 마이너스 7 코드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 있겠고, 역시 이거를 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종류의 진행을 연속시키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. 역시 계속 세컨드리 도미넌트로 진행이 되고,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 앞에 마이너스 7 코드가 있죠. 예, 그때까지. 요거는 역시 113강과 같은 내용이니까, 한번 정리하는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데 이런 전 강의에서 했던 직결형이나 이런 도약형이나 코드 진행이 확실하게 잡힌 그런 계통의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겠습니다.